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TV입니다. 제가 비트 세트 더 큰 거를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실제로 작업을 하려고 보면 비트는 엄청 많은데 피스가 없어서 작업을 못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죠. 제가 실제로 집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이 제품과 없는데 제스트에서 나오는 그 비트 세트 제일 큰 거 있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정말 다 써요. 비트는 평생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나온 제품은 KDY에서 나오는 쉽게 얘기하면 샤오미 짝퉁이죠. 요렇게 보게 되면 24개의 비트가 들어가 있어요. PH000부터 00, 0, 1, 2, 십자 비트고요. 나머지는 요런 식으로 뭐 T1, T2, T3 이런 식으로 쭉 들어있는데요. 요것만 있어도 사실 비트는 안 모자라요. 제가 요거 쓰고 싶어서 일부러 막 애들 장난감 분해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핸드 드라이버와 유심과 SD카드를 제거할 수 있는 핀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휴대폰을 자가 수리하고 싶은데 자가 수리용 키트 없냐? 요거 말고. 요거는 다른 몇 가지가 필요하죠. 그 몇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게 없냐라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막 해봤는데 보통 2만원 중반, 3만원 초반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내구성이 필요하나? 어차피 손 드라이버로 하는데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이게 닳았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새 것처럼 유지가 돼요. 왜냐면 부하가 많이 안 걸리니까 헛돌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스마트에서 휴대폰 전용 수리 키트가 나와요. 다용도로 쓸 수도 있고 휴대폰에 적합화되어 있는 부속들도 다 들어있는, 금액이 15,000원인가 14,000원인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보셔도 비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아까 거보다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조금 잘 만들었다 그런 느낌, 뭔가 디월트 감성의 그런 느낌인데, 뒷면은 플라스틱인데요, 앞쪽에 이렇게 범퍼처럼 고무로 전부 다 씌워놨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경첩 부분이나 이쪽 부분이 금속은 아닙니다. 이것도 뭐 크게 파손의 위험이 없는 조금 정적인 수리 키트잖아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비트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두 줄이에요. 이런 식으로 빼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올려서 쓰는 비트가 몇 개냐 이거. 5개씩 두 줄, 20개, 40개, 60개, 68개의 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확이랑 탈작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미니 프라이바 일단 눕히고, 이거는 이제 미니 프라이바라는 제품인데 쉽게 얘기하면 미니 빠루예요. 요렇게 보시면 홈이 있죠. 그렇게 해서 딱 넣어서 제낄 때 안쪽에 있는 기판을 제거할 때 쓰는 제품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거는 같은 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요런 식으로 하나가 나중에 마모가 되면 딴 걸 써라 그런 느낌인데요. 요렇게 보시면 작은 부분과 조금 넓은 부분, 좁은 부분과 넓은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넣어서 고정을 하면 되고요. 요거는 뭐냐, 그 뽁뽁이가 아니고 저거 앞차기, 핸드폰 액정 들 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뒤판을 제거할 수 있는, 아 갑자기 이거 이름이 기억 안 난다. 뭐냐 그거. 이렇게 보시면 뒤에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요렇게 넣어서 제거를 하죠. 이렇게 그런 부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뭔가를 집어 뺄 수 있는 핀셋이 들어있는데요. 요거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금속이에요. 왜냐하면 힘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근데 굉장히 뾰족합니다. 굉장히 예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핀셋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가끔 가시벨트 써도 되겠는데? 사실 좀 핀셋이 굵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손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되게 아팠는데 고럴 때 써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참 고정 때 부분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SD카드와 유심칩을 제거할 수 있는 핀이 들어있고요. 이런 식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뭐냐면 이렇게 손 드라이버를 빼죠. 여기에 PH2번도 같이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피스에. 조금 비트를 큰 걸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탈작이고 아랫부분이 자확입니다. 요렇게 비벼서 여기 글자 나와있는 부분 있죠. 요 앞면에다가 요렇게 비트를 비빈 다음에 잡으면은 자력이 없어지고요. 아래쪽을 요렇게 비비고 들게 되면 자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탈작이라 그러고 자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력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이게 전자기기다 보니까 자력이 없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력이 있어서 잘 들어야 되는 조금 예민한 비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들 때는 요렇게 요렇게 몇 번 비비고 들면은 잘 들리고요. 요런 식으로 여기를 비비게 되면 이제 그 자력이 없어지는 거죠. 요런 식으로 천천히 들려고 해도 자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디테일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받고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핸드폰 분해해보고 싶다. 근데 저는 분해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사용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이 제품이 인기가 많은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의 디테일한 건 필요가 없어서 저는 항상 이거를 쓰고 있었는데 요거 가지고 있으면 왠지 핸드폰 결국에는 분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제품도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참 이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게 뭐냐면 자석이거든요. 이게 작잖아요. 피스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럼 바닥에다 두면 결국에는 굴러가서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석이라서 잘 안 날아가요. 웬만하면 짱짱하게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만한 제품 같아요. 일단 이뻐요. 싸고. 근데 일반적인 비트로 사용을 하실 거면 저는 비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밀성만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트는 pH2번과 육각 4번, 3.5번, 3번 미리죠. 4mm, 3.5mm, 3mm 그 다음 일자도 4mm, 3.5mm, 3mm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정밀 부품이라서 개인적으로 막 쓰기에는 불필요한 근데 저 같은 비트 덕후들은 가지고 싶은 이거 가지고 갈까? 와이프한테 등짝 맞겠죠? 아 전부 다 77세트구나 그래서 이게 77번이구나 아 근데 진짜 가지고 싶어요 이거는 일단 이뻐서 탐나는 그런 제품 같아요 아 요즘 왜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드냐 근데 감성 자체가 달라서 요거 둘 다 가지면 그렇겠죠?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오늘은 스마트에서 나오는 PRBS-77번 휴대폰 자가수리 키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샤무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